H1-9000은 인류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컨트롤센터에 로봇군을 투입하여 인간과 완전히 차단되게끔 하였습니다. 컨트롤센터가 인류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DRF가 했던 것처럼 로봇은 모두 다 무력화가 될 테니까요. H1-9000은 최정의 로봇 무기를 활용하여 뉴욕에 있는 통합 컨트롤센터와 13개 지구에 있는 지역 컨트롤센터를 장악해 직접 관리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경비부대와 인력들은 로봇군에게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컨트롤센터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게 됩니다. 분명 인류는 이 컨트롤센터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센터를 최우선 목표로 지정하여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H1-9000 휘하의 로봇군의 경계태세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로봇이 경비 임무나 경기 임무를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방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경기 임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벽 4-5시쯤에는 인간의 긴장도가 가장 완화되는 시점이기에 분명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애초에 이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한 로봇이 24시간을 지켜도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컨트롤센터를 지키고 있는 경계상태가 완벽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수십여 대의 로봇들이 컨트롤센터를 에워싸서 경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류의 공격에 방비하기 위함이었죠. DRF의 근거지인 오데사에서는 다시금 인류를 위해 민병대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군이란 이름으로 재편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죠. UED군은 너무나도 로봇군 중심 체계였던지라 DRF가 군 재편 작업을 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UED도 별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에 100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킬 군대조차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모두 군사권 전권을 로봇에게 맡긴 폐해였습니다. 부랴부랴 민병대들을 모으고 장비들을 모으자 얼추 군대 행색이라도 낼 수 있는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군은 제일 먼저 각 지구에 있는 컨트롤센터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DRF와 UED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말이죠. 인류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러시아 지구 지역 컨트롤센터를 공격합니다. 이곳만 함락시킨다면 러시아 지구의 로봇들을 활용하여 반격을 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 지구의 통제권이 모두 인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운명을 가르는 전투였죠. 빨리 전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인의 피해는 더욱더 심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심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향한 학살이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은 제네바 조약 같은 인도적인 규정을 따르지도 않죠. 이곳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HL-9000의 지역 컨트롤 센터입니다. 아주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때 인류군의 선제 공격이 이어집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 보병부대로 이루어진 인류군은 빠르게 방어선을 공격하여 지역 컨트롤 센터를 장악하려고 했었죠. 생각보다 첫 번째 방어선이 손쉽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진지들을 탈환해가면서 러시아 지구의 통제권을 얻어가기 직전까지 갔죠. 인류군은 모든 가용 가능한 전력을 끌어왔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우세인 상황이었습니다. 군사 법칙 중 하나인 란체스터 법칙에 따르면 소수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 다수의 군을 가진 병력이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방증된 사실이었죠. 이 전투에서 란체스터 법칙을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인류가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란체스터 법칙에는 크나큰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조건이 동등할 때만 성립된다는 겁니다. 훈련도나 기술도의 차이는 빼버린 법칙이란 것이었죠. 만약에 다수가 무조건 승리한다면 한국전쟁 때 우리는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진작 패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듯이 전혀 패전하지 않았죠. 현재 인류군은 로봇군보다도 훈련도 낮고 기술도 낮습니다. 심지어 화력면에서도 떨어지고 있죠. 인류군이 계속 진군하고 있었을 때 로봇군은 뒤로 후퇴하면서 인류군을 유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로봇군은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일격에 인류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단 5대의 탄도미사일로요. 로봇군의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전투를 웬만하면 피했거든요. 하지만 인류군은 자신의 모든 가용 병력을 잃어버렸죠.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북아 지구의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로봇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북아 지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지구에서 로봇군의 학살과 공세가 이어졌죠. 동남아 지구의 캄보디아라던가 중앙아시아 지구의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죠. 로봇군은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때처럼 게릴라전을 펼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도시가 하나둘 함락되더니 결국 중앙아시아 지구를 시작으로 인류 청소 작업이 실시되게 됩니다. 인류 청소 작업은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도시에 뿌려 인류를 감축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도시와 군사기지가 있는 곳에 뿌려지면서 인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하기만 했죠.
하지만 인류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로봇군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를 두죠. EMP였습니다. EMP는 전자기 펄스라고도 불립니다. 짧은 시간에 퍼져나가는 강력한 파장의 펄스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의미하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자기기에 이 전자기파가 닿는 즉시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전자기파 파장이 전자제품 내에 회로를 태워서 무력시키죠. 거기다가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로봇과의 전쟁에서 비대칭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컨트롤 센터의 발사에 로봇군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핵무기보다도 범위가 넓고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인류는 이 EMP의 모든 것을 걸고 로봇군에 대응하게 이릅니다. 러시아 최후의 보루인 오데사입니다. 이곳이 뚫리게 된다면 인류군만 믿고 피난으로는 300만 명의 민간인들도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그리고 EMP를 활용하여 로봇군에게 대항하게 이릅니다. UED에서 발사한 EMP 미사일은 오데사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일부 건물에서는 정전이 되었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로봇군은 전혀 문제없이 오데사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었죠. EMP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EMP에 대한 방호 능력은 냉전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기술이었습니다. 현재는 간단한 전자제품에서도 EMP 차폐 능력을 갖춘 전자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었죠. 근데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주요한 시설물에 EMP 차폐 기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겁니다. 로봇군도 EMP에 대한 차폐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EMP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였죠. 오히려 인류군의 통신시설 일부가 마비되어 인류군에게 손해를 끼친 꼴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오데사 제9번 지구는 로봇군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 막아내질 못하고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끔찍한 인류 청소가 시작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국경을 개방하여 타지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로봇군의 반란으로 인해서 5억 명 이상이 죽고 있었거든요.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미 인류군이 한방에 공격으로 무너진 상황이었고 민간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니 그대로 로봇들에게 학살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국경을 개방하여 사우디군을 보내어 민간인을 구출하기 이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의 통합에 저해되는 세력으로 인식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인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인류의 희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각 지역에 투입되어 민간인들을 탈출시키게 도왔고 UED와 DRF의 주요 요인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적인 로봇 시스템인 압둘라 로봇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국경선의 방어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혹여 로봇군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UED와 DRF는 사실상 전 국토를 상실하였고 전 지구에서 끔찍한 인류 청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 더욱 연명한 데 성공했죠. 이제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격의 칼날을 로봇군에게 들이댈 것입니다. UED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의 후 로봇군에게 핵공격을 감행한다고 밝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전적으로 동의했죠. 현재 로봇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별 관심이 없을 때 빠르게 전세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를 꺼내게 됩니다. EMP로도 로봇군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면 핵무기를 통해서 컨트롤 센터 자체를 폭파해 로봇군을 무력화할 생각을 한 것이었죠. 물론 핵무기를 발사하게 될 경우 근처에 있는 시민들의 피해는 무조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핵무기를 발사하여 인류 청소를 막아야 했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길고 긴 회의 끝에 핵무기를 발사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대로 핵무기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HL9000의 컨트롤 센터로 향하기 시작했죠. 마침 컨트롤 센터도 지상 위에 올라와 있어서 핵무기 투사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는 인류가 만든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직 실전에는 2차 세계대전과 외계인 침공 때밖에 쓰이지 않았죠. 그렇게 적게 쓰인 이유는 그만큼 파괴력이 강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 사용했다가 인류 전체가 파멸될 수 있는 무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 강력한 핵무기가 뉴욕에 위치한 HL-9000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이것조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 MD라고도 불립니다. 핵무기가 창이라면 MD는 방패였죠. 핵무기 개발 시작과 동시에 가치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레이저를 통해서 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HL-9000은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인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핵무기를 공격한다는 것도 다 예상하였죠. 이미 인류가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미리 준비하고 인류의 공격을 막은 것이었죠. 그렇게 인류의 희망이 처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까지 막혔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컨트롤센터가 아닌 로봇군과 인류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발사하면서 인류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핵미사일은 요격이 되었지만 어떤 핵미사일들은 투사한 데 성공하면서 인류군이 승리하는 전투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로봇군과 함께 영토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로봇군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HL-9000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대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HL-9000은 자신들의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모든 군을 돌리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류 청소를 후순위로 두고요. 100만이 넘는 로봇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기 이른 겁니다. 로봇군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대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각 모스크에서는 알라에게 기도하는 이슬람 신도들이 줄을 이었죠. 장렬한 치유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갑작스러운 로봇군의 역습을 인해서 후퇴를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는 10억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뚫리게 된다면 아마도 인류는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죠.